안녕하세요, 양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 피부샵에 왔어요. 엄마 피부샵에 와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러 왔어요. 이게 뭐야? 돼지고기? 얘는? 고다리 강정? 고다리 강정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시금치. 이거는 콩나물. 이런 김치. 엄마가 다한 거지? 김치 산 거지? 했어? 산 거잖아. 난야왜 이러니? 어제 했다니까 내가. 이거 한 거야? 니 뭘로 들었냐? 내 집에 한다고 김치로. 아, 산거 아니고 한 거라고 이거? 어쩌려고 했다니까. 근데 맛이 안 들었어. 북한식대로. 북한식 김치야? 북한 김치야. 북한 김치를 알려주지. 엄마 김치를 했대요. 예, 네, 자본주의 물들어가지고 사 먹다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김치를 했대요. 지금치도 북한식이야. 이거 북한에서 간장 넣고 뭐야 이거 식초 넣고. 아, 북한식. 식초 넣고 막 넣어서 진짜 맛있잖아. 그래서 모두 실증이 안 나고. 북한에서 시금치 많이 먹지? 시금치 먹듯이 질리지 않잖아.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북한은 없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사실 이게가 시금치 몸에 엄청 좋대. 눈도 좋아 지금. 보자. 엄마가 만든 이거 코다리 강정이라고? 코다리 강정 먹어볼게요. 이대로 싹 출고 해가지고 자연 먹어도 어린아들 먹어도 있잖아 이거 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먹기 좋은 거예요. 찹쌀에 부쳐서 구워가지고 했으니까 달큰하고 뼈대가 없네. 이대로 싹 출었다니까. 담백하고 맛있는데? 사실 아무 잘하는데 안 해가지고. 그래, 김치 해먹자, 앞으로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먹는 그런 법이 없잖아, 북한에서. 아니, 김치를 사먹어? 사먹긴 사먹지, 나가서. 그러니까, 겨울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거 김치 없으니까 할수 없이 나가서 사먹어야 되잖아. 없을 때할수 없이 막돈 많은 사람들도 국수를 사먹잖아. 먹어야 되니까. 국수 먹어야 되니까 아무 김치수에 먹잖아. 그래, 한 포기씩 사다 먹잖아. 지 집이 김치 없으니까 마감해. 이거 그것도 없을 때 떨어지고 어쩌다가 그러는 거지. 맞아. 보통 집에 막몇 덕씩 막그 뭐야 김치를 해놓고 하자. 그러니까 한 3월달이면 다 떨어지거든 김치가. 그건 8,000원이던가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치. 그렇게 그 하더라. 1kg인가 500g? 500g 조그만 거 네, 초밥도 왔다마. 초밥 받아줘, 초밥. 네. 한 개만 시키라는데 아들 왜 그렇게 시키라는 원래 먹을 바에 확실히 먹어야 되는 거지. 초밥이 연어, 우럭, 참치, 새우, 소라, 계란, 유부, 김밥. 그리고 추가로 또 이렇게 그 연어를 구웠어요. 숯불 연어. 너는 다 갈거 가져와? 내도 네 하란 대로 딱 했는데 뭐 알리더라고. 그래요? 오.
면미국 신어 딱 파는 게 있나? 응. 면미국 신어 사서. 사줄까? 그 우리 집 앞에 그 메밀 서버 있잖아 엄마. 거기서 팔아. 거기서 파나? 응. 어떻게? 메밀 국수만. 진짜? 진짜 얼마세요? 몰라 물어봐야지. 저번에 사서 집에서 해먹었거든? 저쓴 거? 저쓴 거 그거를 그건 사지 못하잖아. 냉동 해놓으면 돼. 아, 냉동? 냉동 해놓고 그거를 다시 그 뭐야 녹여서 먹으면 돼. 이번에 생활 방식 고쳐야 될 것 같아. 김치도 사 먹지 말고 이제 다시 그 쥐어서 먹자. 북한 생활 북한 돌아가는 거야? 사 먹지 말고 내가 해서. 된장도 해먹어야 되는데 된장하면 콩도 사서 된장 담궈야지. 북한에서 진짜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어요. 된장도 담글까? 된장 담그기에는 너무 시간과 그 뭐야 내 투자한 시간과 안 맞지 않아 엄마? 궁금해서 푹 삶아야지. 삶아서 또 이렇게 찍어서 바람에 어디로 바람하겠니? 이 엄마 가게다가 삶은 손님들 웃겠다. 그러지 마. 아이고 통풍도 잘 돼야 되는데 엄마 안 되네. 된장은 불가능하다. 된장은 아니야. 배 안에 송아지 놀라겠다. 참치. 해보자. 괜찮지 어때? 맛있어. 응. 좋지. 또 하나 뼈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니까. 이 뼈를 잘 뺐단 말. 뼈를 빼야 이거 먹고. 뼈를 빼서 먹는 게 맛있어. 먹기도 좋고 애들도 이거 가시 걸릴 위험도 없고 맛있는 건데. 짜지 않아? 아니? 괜찮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엄마 해준 밥이랑 배달까지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었어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제가 하는 음식을 직접 해서 먹는 음식을 보고 싶다고 그저께인가 댓글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음식하기 만삭이라서 그런지 너무 귀찮아요.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음식하는 영상을 직접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올게요.